가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잘하셨습니다. 사카이 우발 사카이 지진 씨. 아리가토 사카이 지진 씨. 하이. 저는요. 하이. 예. 왜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네네. 우리 대한민국 말로 노래할 때 기쁘냐면요. 예예. 더 정성껏 발음을 해주셔서 기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예. 말로 부를 때보다 네. 더 단어에 신경 써서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이고 이쁘게 빠져서 감사합니다. 아, 예. 자 1번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경우 씨, 옆 박수입니다. 옆 박수입니다. 아까 한 번도 시험 해본 적이 없는 노래를 완전 실수했어. 아이고.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꼭 뽑아 주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 안녕하세요. 아 빨리 가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노광진입니다. 아~ 나이는 84세입니다. 아~ 목소리가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떨려가지고요. 아 떨지 마세요.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아니 저는 이런 프로가 있는 거 전혀 모르거든요. 네. 전혀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살짝 저 몰래 이걸 신청을 했어요. 아, 어. 그래놓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 아니 저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그 사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좋다 이왕 했으면 그럼 끝까지 이야. 열심히 해보자 아.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 합창단에서 이미 20년 이상 활동을 하셨네요. 20년. 예, 합창은 일생 합창밖에 살았습니다. 네, 나운영 합창단부터 네. 나운영 씨, 고 나운영 씨, 예. 예, 그 합창단부터 일평생. 몇 년도에 처음 합창을 시작하셨어요? 아, 제가 42살 때 주부 합창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나운영 씨 부인. 유경선 씨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놓고 김두한 선생님 그 합창단 뭐 연합성가대 합창단 많이 합창 속에 살았습니다. 와. 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잘 못해요. 아유 이거 너무 지금 쩌렁쩌렁하시고 마음뿐입니다. 네. 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평생 합창 속에 계신 분 나오세요. 네. 네. 아. 지금도 어. 이미 완전 끝났으니까 제가 자랑 하나 더 할게요. 음악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요. 네. 늦게 통합 전곡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목소리가 이해해 주시죠. 개성이 있으세요. 네. 네, 젊어서는 잘한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80이 넘으니까. 아, 지금도 잘하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즐거운 날이 있을 줄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해서 제가 지금 아주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행복해요, 형님.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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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왕규님 지금 눈시울이 보면서 지금 극단사한테. 아니, 저렇게 힘드신데도 음정 박자를 끝까지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네. 아유, 아주 제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어. 아유, 아유, 행복하셨어요. 아, 아드님이세요? 예, 예. 아, 신청하신 분이? 우리 아들이 몰래, 나 몰래 해가지고, 나이크 안 그러면 아들 아니면 이거. 모르죠. 아,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저희 와이프가 텔레비에서 보고 하자 네. 그래가지고요. 아, 네, 워낙 어머님이 노래하는 거 좋아하셔서요. 아, 네, 연세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 그냥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불러주셨나. 너무 감동해요. 꼭 좋은 소식이 있길 기도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아유, 무슨 말씀이야. 들어가세요, 어머님. 네, 네. 용인에서 오늘 홍기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왜 나오시게 되셨어요? 네, 손녀딸이 이것을 인터넷을 보고 또 신청을 해줬습니다. 평소에도 노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가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기 뭐야, 그 천국에 계신 분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적으셨어요? 여기 적으신 게 예. 천국에 계신 분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저희 식구가 네. 사랑하는 아내가 작년에 먼저 갔습니다. 아. 그러는 바람에 예. 예, 식구도 그렇고 또 좀 자식 자녀 손들한테도 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예, 하여튼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악구가 잠깐만요. 잠깐만. 악구가 이걸 네. 연습을 했나?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미안합니다. 악구 보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홀로